안녕하세요. 여기 목포 구등대예요. 예, 목포 구등대. 예, 오늘은 21년 8월 27일, 예, 오후 1시에서 2시 되어 가는 시점인데요. 이렇게 해남, 목포 사이에 있는 예, 구등대를 구경하러 왔습니다. 예, 이곳이 뭐 네티즌들 사이에도 뭐 많이들 또 찾고 또 추천하는 장소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왔는데 역시 좋네요. 좋습니다. 이쪽에 이제 전망대를 한번 테크 전망대를 한번 가보아야 될것 같아요. 여기 이제 근무하시는 분이 살아요. 관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높이가 한 50m 정도 되는 50m 정도 되고요. 이쪽으로 예, 유람선이나 고깃배들 이런 것들이 막 지나다니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해남을 또 떠나기 전에 한번 예,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영상을 또 담고 이제 서울로 또 출발. 어저께 진도의 세방 그 노을 전망대도 예, 가봤었는데 예, 거기는 이제 진도에서 이제 가볼 만한 곳 명소인데 여기는 이제 해남 목포에서 또 가볼 만한 명소가 될것 같아요. 여기 구등대 주변에 이렇게 해안 테크길이 목재로 해서 잘 되어 있고요. 또 오는 길 중간중간에 펜션이나 카페들이 또 있어가지고 거기도 이제 또 이런 산책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아유, 시원합니다, 아주. 이제 1시가 넘었는데 배가 슬슬 고파지긴 하는데요. 식당이 주변에 지금 없겠죠. 예, 식당이 주변에 없어서 여기 할 거를 뭐로 하려나.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아까 올 때는 비가 좀 많이 왔는데 이제 지금 또 비가 그쳤네요. 예, 여기는 예, 대한민국 예, 서해바다 목포 해남 예, 중간쯤입니다. 예, 중간쯤 그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해남하고 목포 사이에 있는 이 바다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구등대 예, 구등대 예, 여행지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예, 화장실도 있고. 괜찮아요. 근데 매장 같은 건 없어요. 여기 보면 땅끝 해남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그러니까 예, 해남의 서쪽 땅끝입니다. 여기가 해남의 서쪽 땅끝, 예, 북쪽 땅끝, 남쪽 땅끝 이렇게 다 있잖아요. 동해 땅끝. 그래서 여기는 예, 해남의 서쪽 땅끝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펜션도 있어요. 예, 이렇게. 예쁘게 등대가, 저 등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50여 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렇게 또 이제 해변으로 바로, 테크에서 해변으로 바로 또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문이 있네요.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해변 산책하실 분들은 또 해변 산책하시고, 서해 바다라 물색이 동해 바다처럼 맑지 않은 거는 뭐 확실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서해랑길 중에 한 구간입니다. 서해랑길, 서해랑길의 한 구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또 이제 올라가면서 네, 올라가면서 또 계속해서 네, 영상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이왕이면은 예, 글씨가 보이는, 크게 보이는 쪽으로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21년 8월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제 주말 없이 9월 달로 넘어가 가지고 이제 추석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8월 한 달 정말 많이 무더웠죠. 뭐 매년 뭐 여름은 다 더운 거니까요. 또 장마도 같이 오고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제 많이 됐는데요. 뭐 코땡이도 뭐 여전히 뭐 기승을 부리고 있고 하지만 이제 뭐 많은 나라들이 이제 위드 코리아, 자 위드 예, 코땡이 정책으로 전환을 하는 국가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곧 코로나와 함께 생활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또 좀 있으면 전환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사막도, 사막도라고 아시죠? 이난연성 선생님의 목포의 눈물, 목포의 눈물에 나오는 사막도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그 사막도입니다. 사막도, 세 마리의 학. 원래 세 마리의 학이 여자입니다. 여자. 예, 여자고, 목포 유달산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무예를 닦고 있는 남자를 전부 다 사랑을 했죠. 예. 근데 사랑을 못 이루고 나중에 학이 됐는데, 학이 돼서 이제 그 유달산을 날아다니다가 그 훌륭하게 생긴 장군, 저처럼 멋쟁이가 공부한다고, 활쏘기 공부를 한다고 활을 쐈는데, 이 날아가는 학을 세 마리를 다 맞춰버렸어요. 예, 자기를 연모하는 그 연인인 줄 모르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슬픈 사연이 있는 사막도입니까? 그래서, 사막도 파도 깊이 스며드는데, 부두의 새악시 아롱젖은 이래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막도. 예. 이난연 씨의 목포의 눈물 사막도가 이 사막도입니다. 이 앞에 사막도 섬이 그래서 있다는 거죠. 예, 여기가 이제 목포 구둥대 해안 태극기지 그래서 되겠습니다. 아휴, 거기 뭐 진도에 거기보다 난 것 같아요. 진도에 세방 노을 낚시터보다 참 세방 노을 낚시 여기 낙조 전망대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해경이라든지 유람선이라든지 이제 낚싯대가 가고 있죠. 이제 저기서 이제 등대가 빛을 반짝반짝 예, 해서 길안내를 하는 거죠. 항로. 네. 자, 그러면 또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1년 8월 27일 1시에서 2시 돼가고 있어요. 식당이 없어서 일단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냠냠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바람이 많이 또 불고 파도 소리가 지금 아주 시원하게 치고 있어요. 네, 저기는 펜션입니다. 펜션. 이제 팔각정 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야, 감사합니다. 사막 2.